디아블로4 출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레딧에서는 엔드게임 베타 테스터로 참여했던 많은 유저들이 자신들의 테스트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디아블로4는 어느 정도의 컴퓨터 성능을 필요로 하는지 레딧을 포함한 각종 커뮤니티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사양을 알아보기 전에 크로스플레이 여부부터 확인할 건데요. 이미 PC와 엑스박스의 완전한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몇 차례 공식적으로 밝혀지긴 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가 완료가 될 경우 PS5나 닌텐도 스위치 등 다른 플랫폼과의 크로스 플레이도 지원할지는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크로스 플레이 여부는 낮은 사양의 PC를 보유하신 분들에게 콘솔이라는 대안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았습니다.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16대 9를 쓰는 경우가 많고 간혹 16대 10을 쓰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은 21대 9, 32대 9 등의 울트라와이드 해상도의 모니터도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특이한 해상도를 지원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레딧에서 알아본 바로는 32대 9까지 지원하지만 좌우에 필러박스가 있어서 30대 9처럼 보인다네요. 물론 레저렉션처럼 베타 때 지원하던 해상도를 정식 발매 시에 삭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울트라와이드 해상도의 모니터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출시 이후에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핵심인 컴퓨터 사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현재 예상되고 있는 권장 사양입니다. 항상 대부분의 게임들이 최소 사양과 권장 사양을 표시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땐 어떤 게임이든 권장 사양보다 높아야 원활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갖추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원활한 플레이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정도면 내 컴퓨터에선 어느 정도 돌아가겠구나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사양이 아니지만 CPU는 최소 6코어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메모리는 최소 16GB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레딧에서는 21에서 23GB 이상 필요하다는 후기가 많고 저장 공간은 55GB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70GB가 넘는다는 후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GTX 1070이 FHD 해상도에서 높은 설정으로 50프레임 정도를 뽑는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사양은 FHD 기준 60프레임 방어를 해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GTX 1080, RTX 2070, RTX 3060 정도는 되어야 중간옵 60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하는 플레이는 가능할지언정 최저옵이거나 중간옵 이상에서 60프레임 방어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미 많은 게이머들은 144Hz 이상의 모니터를 쓰고 있고 좀 더 고사양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QHD나 4K급의 고해상도 고주사율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QHD 모니터를 쓰는 분들은 2080Ti에서 3080, 4K 모니터의 경우 3080Ti에서 4090 정도는 써줘야 고해상도, 고주사율에 맞는 프레임을 뽑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엔드게임 베타 테스트 후기 기준이므로 최적화가 더 되어서 나온다면 좀 더 낮은 사양으로도 원활한 게임을 할 수 있겠죠. 저는 4K OLED TV로 플레이하거나 OLED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를 구입할 예정인지라 현재 7600X DDR5 16GB RTX 4090을 쓰고 있지만 오픈베타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QHD 5700X DDR4 16GB RTX 3080의 세컨드 PC, FHD 8700K DDR4 16GB GTX 1080Ti의 서드 PC로 다양한 사양에 따라 어느 정도 옵션이 적절한지를 테스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